앵글 모드와 아크로 모드의 차이점부터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앵글 모드에서는 이 스틱을 많이 치거나 적게 치거나가 기체가 기울어진 각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치면은 앵글 모드에서는 많이 기울어진 상태로 쭉 가는 거고, 조금 치면은 조금만 기울어진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크로에서는 얘가 기울어진 각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왼쪽으로 이만큼 기울어지고 싶다. 그러면은 많이 칠 수도 있고 적게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이 치면은 더 빠른 속도로 그 각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조금만 치면은 천천히 그 각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각도에 도달했으면은 치고 있다가 스틱을 다시 중립에 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쭉갈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턴할 때도 마찬가지. 앵글 모드에서는 요를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면은 그 가고 있는 각도 그대로 이렇게 턴하고 이렇게 턴하죠. 근데 아크로에서 만약에 아크로에서 요를 치면은 여기서 가고 있다가 기체가 그냥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왼쪽이 들리게 되겠죠. 구분해서 설명하면은 요를 치면은 왼쪽으로 들리고 롤을 치면은 다시 수평을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공터, 넓은 공터에서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초보 때는 먼저 앵글 모드로 먼저 띄운 상태에서 앵글 모드로 띄운 상태에서 공중에서 아크로 모드로 바꿔서 날리다가 이제 착륙하기 전에는 다시 앵글 모드로 바꿔가지고 착륙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착륙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뭐그 전에 신경 쓰실 거는 카메라 각도를 최대한 좀 많이 낮추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 15도 정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앵글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날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띄어서. 자, 어느 정도 고도에 오를 때까지 올려인 상태에서 오른쪽 스틱은 떼고 아크로로 바꾸고 이제 날려볼게요. 천천히 지평선이 가운데쯤 올 때까지만 천천히 날리시면 됩니다. 지평선이 가운데 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한쪽으로 만약에 기울어지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가고 있을 때는 롤을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조금만 왼쪽으로 하면은 얘가 천천히 왼쪽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조금 힘드시다 하시면은 그냥 왼쪽을 살짝 툭 쳤다가 다시 중립, 툭 쳤다가 중립, 맞출 때까지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피치를 앞으로 조금 숙였다가, 그러니까 지평선 위치를 보시면 돼요. 빨리 가고 싶으면 지평선을 위로 많이 주고, 당연히 스로틀도 올려주셔야 되겠죠. 자, 턴하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지평선을 아래쪽으로 낮추시면 돼요. 화면상에서 지평선을 아래쪽으로 낮추시고, 항상 좌우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보면서 수평은 맞춰주시고, 툭 쳤다가 가운데로, 툭 쳤다가 가운데로, 무조건 중립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계속 주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럼 왼쪽으로 다시 줘서 다시 맞추고. 자, 이제 한번 턴을 해보겠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이제 가고 있다 느껴지시면은 턴을 하는데 앵글이랑 똑같아요.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앵글이랑 똑같이 왼쪽으로 돌리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왼쪽이 들리죠? 그만큼을 롤로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향 전환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턴할 때는 요를 주면서 그쪽 방향으로 롤도 같이 이런 식으로. 다시 조금 턴을 빨리 해볼게요. 자, 오른쪽 턴을 할때 오른쪽이 들리니까 롤도 같이 눌러준다. 이 느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갈 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은 고도를 살짝 낮춰서 한 나무 높이 정도에서 이제 팔자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천천히. 자, 왼쪽으로 턴할 때 롤도 같이 돌려주는 거죠. 다시 자세 잡아주고 오른쪽 턴할 때 롤도 같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같이 요랑 롤이랑 같이 속도도 조금 한번 내볼게요. 이제 땅을 앞으로 많이 숙여야 얘가 속도가 붙겠죠. 끊기지 않고 속도가 그러니까 느려지지 않고 턴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더 많은 힘으로 밀어줘야 되니까 피치를 더 많이 앞으로 숙이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다시 피치를 더 많이 주면서 밀어주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돌고자 하는 방향 오른쪽 대각선 앞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왼쪽으로 턴한다 그러면 4번 모터 있는 방향을 찍고 돌려주신다. 다시 롤 오른쪽 대각선을 찍고 요를 돌린다. 찍고 돌리는 느낌. 찍고 돌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속도가 안 처지려면은 무조건 더 많이 숙이고 스로틀을 더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만큼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연습하실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턴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팔자 비행을 할수 있다 하시게 됐으면은 이제 고도를 완전히 한번 낮춰볼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연습했던 거는 저고도에서 천천히 고도 유지를 하면서 가는 연습. 바로 아크로 모드로 뛰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각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자, 이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고도로 다니는 연습을 할 겁니다. 물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시고 날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기체가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얘가 스로틀을 얼마나 줘야 얘가 고도 유지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각도에 따라 당연히 스로틀 주는 건 다릅니다. 이 각도에서 얼마나 줘야 고도 유지를 하는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도 한번 박았다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땅도 한번 박았다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원하는 고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날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천천히라면. 왜냐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오히려 천천히가 직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조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도 따라서 한번 밑에까지 내려가 보고요. 이제 적어도 이 고도 유지 연습하는 것까지 좀잘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면은 이제 뭐 스플릿S라든지 여러 가지 트릭들, 뭐 플립, 뭐 루프 이런 거 한번 도전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플립하고 루프하고 하는 게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막 해보려고 막 했었는데, 사실 플립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만 알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고도를 일단 꽤 높여서 롤을 끝까지 쳐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만 가물음만 알면 됩니다. 돌릴 때는 스로틀을 낮추고 한 바퀴. 한번 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낮추고, 스로틀을 올리고, 스로틀을 낮춘 상태에서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플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두 바퀴 하고 싶으면 그두 배로 하면 돼요.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루프는 일단,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할게요. 왼쪽, 오른쪽. 자, 플립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서히 올리면서 롤도 같이 한번 줘볼게요. 서서히 올리면서 롤도 같이. 그 다음에 스로틀 내리고, 천천히 계속 돌리고.
이게 왼쪽으로 이제 루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나무 사이를 끼고 올리면서 돌려서 스로틀 내리고 계속 돌리고. 그러니까 롤은 계속 돌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롤은 계속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스로틀만 조작하면 된다는 거죠. 백루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고도를 좀 많이 높여요. 고도를 높여서 아까 그 느낌 그대로 주면서 띄우고 이제 낮추고 계속 돌리고 다시 스로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직진할 때 스로틀 올리면서 피치를 당겨요. 그 다음에 꼭대기를 봤다 스로틀 내리고 피치는 계속 돌리고 다시 스로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스플릿S입니다. 스플릿S 연습하실 거는 나무를 넘으면서 띄우고 플립하고 넘어가는 것부터. 다시 자, 고도를 유지하면서 가다가 나무를 넘을 만큼 스로틀을 쳐주고 플립하고 넘어가는 거. 자, 이것부터 먼저 연습하시면 돼요. 익숙해지셨다 하면은 이제 반만 돌리는 거예요. 위에서 반만 돌리고 피치를 당겨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다시 여기서 반만 돌리고 피치를 당겨서 스로틀 올리면서 자세를 잡아주는 거. 자, 근데 지금 뭔가 화면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좀 화면이 이쁘게 되냐면은 미리 스로틀을 치고 돈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짧았죠? 다시 앞으로 가면서 돌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면서 스로틀을 미리 다 치고 돌리고 나무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약간 멀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먼저 하라고 했던 거. 먼저 고도를 올려가지고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계속, 먼저 공중에서 턴 연습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턴이라기보다는 화면 전환이죠. 자, 요를 먼저 치시고 길어질 때 롤도 같이 따라준다는 거. 왼쪽으로 턴할 때 롤도 왼쪽으로 약간 오케이 이래가지고 또 직진. 그 다음에 제가 하라고 한 거는 어느 정도 나무 정도 높이까지 나무 높이까지 고도를 낮춰서 팔자 연습. 그리고 대각선, 앞쪽 대각선 방향에, 암대를 찍고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이렇게 찍고 돌린다는 느낌으로. 항상 고도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팔자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얘가 턴을 할수 있도록. 네, 적어도 저속 고도 유지.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 속도 더 빠르다 싶으면은 이제 살짝 피치를 당기면은 이제 속도가 느려져요. 당연히 기체가 수평으로 서니까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가 수평으로 서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거 고도 유지하면서 천천히 날아다니기. 그다음에 속도 빠를 때도 마찬가지야. 속도 빠를 때도 고도 똑같이 유지하면서 턴도 하면서 고도 유지해서 날아다니는 연습.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플립이죠. 띄우고 내리고 돌리고. 한 바퀴가 대충 어느 정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두 바퀴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띄워서 이렇게 플립을 연습하지만은 이제 가다가 그냥 고도 유지하면서 가다가
플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회전 속도가 느려가지고 가다가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네. 가다가 돌리고 가다가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루프는 처음에 백루프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왼쪽 오른쪽부터 오른쪽 먼저 오른쪽으로 롤을 치시면서 스로틀을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제 먼저 감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왼쪽으로도 앞으로 직진하다가 스로틀 올리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계속 돌고 자세 유지하고 다시 스로틀 올리면서 돌고 스로틀 낮춰주고 자세 유지. 이게 이제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감이 오셨으면은 이제 피치를 당기면서 내려주고 피치 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피치를 당겨주면서 스로틀 올리고 넘어갔다 싶을 때 스로틀 낮추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루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쁘게 화면에 나오려면은 스로틀을 낮춘 채로 계속 내려오지 말고요. 뭐를 끼고 한번 해볼까? 이제 내려오기 전에도 미리 스로틀을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속도도, 그러니까 올라간 속도랑 마찬가지로 내려온 속도도 유지하면 되게 이쁘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 큰데 땡기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예, 방금처럼 스로틀을 다 내려오기 전에 미리 치는 거죠. 미리 속도를 땡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루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오르빗을 하는 방법입니다. 뭐 POI라고도 하죠. 먼저 오르빗을 할 때는 적당한 나무를 찾아서, 자, 먼저 저속으로 돌 때, 그 다음에 고속으로 돌때좀 차이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일단 먼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홀버링을 하다가 기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 가겠죠? 그때 피치를 앞으로 숙여요. 그러면은 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앞으로 숙인다, 이런 느낌으로 이걸 조금 더 붙여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방법은 속도를 붙여서 얘를 지나칠 때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 주는 거. 이번에는 속도를 붙이셔야 됩니다. 속도를 붙여서 돌면서 왼쪽으로 기울이는데 요를 조금 여기서 더 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돌게끔 돼 있어요. 요를 왼쪽으로. 자, 다시 처음에는 얘를 끼고 돌면서 왼쪽으로, 만약에 왼쪽으로 끼고 돈다 그럼 왼쪽으로 끼고 돌면서 요를 왼쪽으로 좀만 더 주면은 얘 피사체가 가운데 오면서 얘를 바라보면서 돌게 돼요. 아까 거는 먼저 호버링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거 호버링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앞으로 숙인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돈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방법은 먼저 끼고 왼쪽으로 돌다가, 끼고 왼쪽으로 돌다가 요를 조금만 더 돌리면은 이렇게 보면서 우쉬, 다시 끼고 돌면서 속도를 좀더 붙일게요. 요를 왼쪽으로, 예, 이렇게 딱.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롤이 왼쪽으로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르빗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어
있을까?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겨워하지 반짝이자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So